안녕하세요. 정확한 코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채널 코인한입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빠르게 업데이트된 최신 뉴스들이니만큼 투자자분들과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해보려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올해 처음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이 131조 원으로 전체 금융계좌 신고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8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주식시장의 침체로 가상자산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감소치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가상자산 신고액이 70%에 달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수치는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투자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수치만 놓고 봐도 가상자산 시세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보유 중인 분들이 많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19일 전일 대비 1%의 상승을 보여주며 일주일간 6%가량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 연준의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박스권에서 머물던 움직임이 조금씩 탈출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20일 FOMC에서 금리 인상에 관한 발표 전에 이루어진 상승을 두고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조금씩 투심을 찾아가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파이넥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들은 숏, 장기 투자자들은 롱 포지션을 잡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하는 장기 투자자들과 반등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기 투자자들은 매도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채굴 난이도 또 한 번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해시레이트가 최근 들어 가장 높게 기록되며 채굴 난이도 수치 또한 5.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해시레이트의 상승은 더 많은 채굴자가 네트워크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면 채굴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이 유통되는 가장 근본적인 정보들을 빠르게 알고 있다면 가격 변동에 대한 대비를 하기 수월해집니다. 유익한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한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